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오늘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에 맞춰서 알프스 가정식 요리를 해볼 거야. 이거는 치즈 요리고 겨울 요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겨울 요리로 해먹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혹시 겨울 동안 추운 기간에 프랑스나 유럽에 올라온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충분히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오늘 한번 보여줄까 해.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 타르티플렛이라고, 타르티플렛이라고 하는데 사부아라는 지방의 요리야. 그래서 거기는 프랑스 남동 쪽에 있는 알프스 지방이고, 전국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은 이걸 팔아.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갈 때마다 이 냄새를 참지 못하고 꼭 사먹어.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부아 지방에 직접 가서 이거 유명한 식당에 가서 사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즈 농장에 가가지고 치즈 사와서 파리에서 또 해먹고 그랬었어. 그만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요리야. 이게 간단한 요리라서 재료도 되게 간단해. 보면은 감자, 양파, 마늘, 그리고 이걸 라르동이라고 해서 베이컨 같은 거야. 이제 베이컨 그냥 쓰면 되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사서 쓰면 됩니다. 훈제이든 그냥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약간 꼭 넣진 않아도 되지만 있으면 또 좋은, 이거는 그 액체 생크림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큼한 맛 추가하기 위해서 크렘 에페스라고, 사워크림이랑 약간 비슷한 거야. 사워크림보단 좀 덜 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르골로숑이라는 치즈야. 파리 동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에 한 3.5유로 정도 팔고 있고, 하나 하면은, 하나 통째로 하면은 7유로. 근데 이제 프랑스는 마트 치즈가 제일 별로야. 그래서 혹시 프랑스나 어디 유럽에 여행을 온 거라면 치즈 가게에서 이 똑같은 르볼로숑을 사서 먹는 걸 추천해. 그래서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아마 한국에도 이렇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마트 치즈랑 비슷한 등급의 그런 치즈일 거야. 그 문제는 한국에서는 가격이 되게 비싸. 3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치즈로 해야지만 타르티플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리긴 하지만, 혹시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사람들은 이 질감이 비슷한 치즈로 브리치즈랑 카망베르 치즈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은 조금 다르지만 얘네와 같은 지방에서 만들어진 라클렛이란 치즈도 있고, 그렇게 활용해도 돼.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르블로숑이라는 치즈만의 이 특유의 꼬릿꼬릿한 맛이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여담으로 타르티플렛이라 하는 이 요리는 이 명칭이 보호된 요리라서 르블로숑 치즈로만 만들어야지 타르티플렛이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치즈로 만들게 되면 보통 뭐 브리플렛, 카망베르플렛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 아,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감자를 좀 씻어야겠죠? 자, 제일 먼저 감자를 깎읍시다. 정석은 통째로 삶아서 다 삶아진 상태로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써는 거겠지만, 나는 반대로 갈 거야. 감자 퓨레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서를 반대로 가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과정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 먹기 좋은 크기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한 이 정도 크기. 이거는 무엇보다 가정식 요리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너무 큰 애들 한 번 더 잘라주고, 굿. 얘네는 바로 이제 삶읍시다. 지금 한 90% 정도 삶는다 생각할 거야. 물 딱 높이까지만 받아서 찬물입니다. 바로 강불에 올려줄게. 물 높이 보여줘야지. 약간의 소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뚜껑 덮어주고, 그리고 지금 바로 오븐을 예열할 거야. 오븐은 180도에 예열했고, 양파를 준비해볼까요? 양파도 감자와 마찬가지로 써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크기. 막 더 예쁘게 썰고 싶으면 썰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요. 나는 양파를 많이 넣는데 약간 화이트 와인 맛이 백인 양파 맛이 좋아서. 근데 딱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 내 레시피의 절반. 하지만 난 두 개를 하겠습니다. 양파 준비됐고, 자, 감자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잠시 불을 중불로 줄이고 올게. 이게 불이 세면 또 감자 다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끝이야. 근데 원하면은 원하면은 마늘도 다질 수 있어. 하지만 꼭 다질 필요는 없고, 다지고 싶은 분들은 다질 줄 알잖아, 한국인이니까. 다지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볶다가 나중에 뺄 거야. 오케이. 내가 느끼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금방 끝나버렸어. 자, 이제 불 쪽으로 가봅시다. 자, 감자 잘 보글보글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으면 칼로 찔러가지고, 칼이 좀 들어가야 돼. 완전히 퍽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더 익힐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칼이 쑥 들어가는 느낌은 있어야 돼. 이쪽 밑에서는 이 베이컨을 볶을 거야. 이제 그냥 차가운 상태에 바로 넣어줘. 차가운 상태인 줄 알았는데 뭐 벌써 꽤 뜨겁네. 바로 중불로 낮춰주고, 이 베이컨에서 기름이 알아서 나오도록. 지금 베이컨 말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라이팬에는. 감자가 이제 칼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감자 물 빼놓고, 이 상태에서 대기시킬게. 그리고 베이컨 넣었을 때 이 마늘도 같이 볶아주고. 퀄리티가 좋은 베이컨이면, 퀄리티가 좋은 나르동이면 이렇게 물이 막 나오지 않고 기름이 스멀스멀 나오면서 잘 볶아질 텐데, 얘는 뭐 마트에서 산 거라서 거의 뭐 쪄지고 있네. 뭐 별 상관없어. 그렇다면 그냥 불을 올려서 빠르게 볶아버릴게요. 바닥에 막 뭐 달라붙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어.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할 거니까 기름이 너무 없어서 올리브유 조금만 넣을게. 버터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아, 좀 볶아졌다 싶으면 양파 넣고. 보면은 색깔이 많이 났어. 이제 탈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약간의 물로 바닥을 긁어내주는 거. 소금 살짝 쳐주고, 여기서 양파 넣은 다음에. 근데 이 음식이 짠 재료가 많은 음식이야. 그래서 소금 치는 거는 일단은 조심해야 돼. 치즈랑 햄이랑 들어가니까. 그래도 난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기름이 좀 계속 부족하네. 버터를 조금 넣을게요. 와인 옆에 준비해놓고, 좀 천천히 볶아서 양파 달콤한 맛을 많이 뽑아주면 좋아. 자, 이제 와인 디글레이징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와인 양은 사람마다 달라. 나는 지금 이 건더기 높이 조금 안 되게 넣었고, 아예 건더기 높이까지 넣는 사람도 있고. 불을 다시 강불로 올려고, 바닥 잘 긁혔는지 확인하고. 이 바닥에 맛있는 맛이 다 묻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들어갑니다. 중불로 낮춰서 조금 익혀줄게. 이제 감자까지 들어간 시점에 후추를 넣어주는데, 나는 같은 경우 후추 많이 넣는 걸 좋아해.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크레메페스 이거. 한번 잘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맛을 한번 더 봐주고.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이제 여기다가 넣고 오븐에 들어가는 이런 팬, 독일로 된 그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다 하고. 여러분은 집에 예쁜 거 많으니까 독일로 된 이런 거에다가 하세요. 납작하고 넓은 거. 자, 잘 펼쳐주고 감자도 골고루 가도록. 이제 치즈를 썰어서 올릴 거예요. 꼬릿꼬릿한 냄새가 좀 부족해. 마트 치즈는 별 냄새 안 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있으면은 일단 절반을 잘라, 그 다음에 세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 그래서 좀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도 좋고, 통째로 올려도 또 멋있어. 통째로 올린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올려도 돼. 이 안쪽 속살을 위로 해도 좋고, 껍질을, 껍데기를 위로 해도 좋고. 나는 이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 많으면 맛있지. 겨울이니까 또 요거는 그냥. 더 꼬릿꼬릿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그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미 다 익어 있으니까 치즈가 다 녹고 치즈에 갈색 색깔이 나면 돼. 오케이, 끝. 빨리 먹고 싶다. 자, 그래가지고 먹을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큰 데다가 해가지고 퍼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인분용 작은 사기 그릇이나 이런 사기 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1인분씩 넣어서 해도 되고 2인분씩 해도 되고. 손 조심하고. 이 소리 들어봐. 아주 훌륭하지? 이거 이걸로 안 되겠다. 예쁘게 담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잠시 아껴두고, 치즈, 베이컨, 감자. 겨울에 먹으면 장난 아닌 음식이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껍데기 올려주고.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 르블로숑 말고 다른 치즈로라도 꼭 많이 많이 해드세요. 너무 좋아요.